자, 이제 비율 분석법 하고요. 그리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어림셈법의 내용을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300쪽에 어림셈법 있죠. 어림셈법은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 이득 중에서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투자안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승수법, 수익법 나눠지는데 승수법의 총순 전후 순서대로 돼 있죠. 총소득 승수 순소득 1, 2, 3, 4가 특히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도 해요?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고 돼 있죠. 특히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도 한다?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얘네들이 모두 자본 회수 기간의 의미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특히 뭐를? 특히 순소득 승수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법에서 총, 종, 지, 후 순서대로 돼 있죠. 총, 총자산 회전율, 총, 종, 종합환원율. 그다음에 총, 종, 지,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을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후 수익률.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기타 어림셈법 단순 회수 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죠. 자, 그렇게 일단 회계적 이익률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인데요.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밑에 예제를 보세요. 예제처럼 그렇게 나온다고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자, 총소득 승수가 나왔으면은 총자가 다 나와야 되죠.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잖아요.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하는 건데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짝이 안 맞죠. 그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이 소리 뭐예요? 세전 현금 흐름으로 몇 년 걸리느냐 아니에요. 그럼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맞잖아요. 그다음에 3번은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총 투자액을 순영소득으로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는 게 뭐예요? 세후 현금 흐름으로 몇 년 걸려요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분 투자액을 세후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짝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자, 요거는 이제 순영업 소득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 아니고요. 지분 수익이에요. 지분 수익. 지분 투자 수익률이니까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야 돼요. 그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는 것은 지분 배당률이죠. 지분 배당률 했잖아요. 지분 배당률과 지분 투자 수익률은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분 투자 수익률은 우리가 지렛대 효과일 때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 지분 배당률은 세전 현금 수지 나누기 지분 투자액 할 때 지분 배당률인 거죠. 자, 이제 비율 분석법으로 가시고요. 자, 이제 비율 분석법 이거죠. 좀 전에 이제 어림셈법 했고 비율 분석법은 비대부채예요. 비대부채. 대는 이제 대부 비율이에요. 비율 분석법은 일단 대부 비율이 있고요. 대부 비율은 동여가 많아요. 저당 비율도 있고요. 융자 비율도 있고요. 담보 인정 비율도 있고요. 똑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LTV 이렇게. LTV는 loan to valu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oan이 대출이에요, 대출. 그다음에 to value, 가치에 대한 이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게 대출할 당시와 대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2년이 지난 시점 어떤 시점에 측정하느냐에 따라 이 값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측정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통 이게 60%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 비율 60%다 그러면 집값에 60% 대출해 준다 이 뜻이잖아요. 이거는 언제 당시에 대출 그 승인고 심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60%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해 준 이후에
이자도 못 갚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게 100%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건 남의 거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념은 편해요. 남의 게 60%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럼 내 거는 40%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는 쉽단 말이죠.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알아두고 있어야 시험 칠 때는 내 거 남의 거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시험을 칠 때는 이제 저당 또는 부채 잔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이제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가 있으면 다 이 LTV로 가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예요. 내 거분의 남의 거. 지분분의 저당 이렇게. 내 거분의 남의 거. 자, 그래서 여기 대부 비율이 60%면 남의 게 60%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 거는 40%예요. 그러면 약분하면은 1.5가 되죠. 맞나요? 60은 40에 1.5배. 1.5는 퍼센트로는 150%예요. 1이 100%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은 150%, 1.5배예요. 대부 비율이 80%로 커지면은 남의 게 80%로 커지는 것은 이제 부채 비율은 어떻게 돼요? 내 거는 20%란 얘기죠. 20%분의 80%는 4배죠, 4배. 4배는 몇 프로? 400%예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은 부채 비율이 커지는데 급격하게 커지죠.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과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전문가들도 실수를 해요, 간혹. 그래서 시험에, 우리 시험에 부채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정답이 된 적도 있어요. 실수하는 거죠. 출제위원들도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좋겠죠. 그러면 자, 아무튼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요거는 사실 언제 써먹는가 하면은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어요. 지난주에 남의 돈을 얼마나 싼 이자를 주고 빌려서 몇배 뻥튀기 한다 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배 뻥튀기 할때그몇 배가 바로 이 부채 비율이에요. 남의 돈을 내 돈의 1.5배 쓴다는 뜻이고요. 남의 돈을 내 돈의 4배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 뻥튀기 하는 4배 뻥튀기 하는 4배. 그때 쓰는 개념이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등장하는 곳이 사실 지렛대 효과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대부 비율을 위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채에서 부채 감당률이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부채는 누가 감당하고? 순영업소득이 감당하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것은 1보다 클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대부채죠. 채무불이행률. 요거는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이건 작을수록 좋죠. 작을수록 좋다는 건 이게 소득이 분모로 가서 여기는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합계를 요거를 뭐로 나누는 거요? 유효로 나누죠. 유효로. 1보다 작을수록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면 되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하면은 부채 감당률이 되는 것이고 요 위에 있는 유효 총소득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합계를 감당해야 되죠. 이 둘의 합계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유효 총소득이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유효 총소득이 이제 분모로 가고 요 두 개 합계액이 분자로 가서 채무불이행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채무불이행률 대부채 했고요. 마지막이 이제 영업경비 비율이에요.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영업경비 비율에서 요거는 영업경비 나누기 총소득이에요. 요거 나누기 총소득.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요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문제에서 유효총소득을 주면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하면 되고요. 문제에서 가능총소득을 주면 가능총소득분의 영업경비하면 돼요. 이렇게도 출제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출제하기도 해요. 이게 유효총소득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데 간혹 가능총소득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영업경비 비율이요. 끝이에요. 이건 다 끝이에요. 여기 부채 비율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있죠. 좀 전에 어림셈법에 승수법 네 가지, 수익법 네 가지, 추가적으로 단순 회수 기간 회계적 익률 해서 모두 열 가지. 요거 다섯 가지, 열다섯 가지, 여기 다섯 가지, 모두 스무 가지예요. 이 스무 가지인데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는 건 요 세 가지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더 난이도 높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냥 단지 공식이 뿐이죠. 그는 이거는 누가 얼마만큼 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공식을 기억해 두는 게 좋단 말이죠. 다만 이제 공식을 외우더라도 가능한 한 어떤 패턴을 잘 파악을 해서 외우면은 잘 안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승수라는 건 몇 년 걸리는가 하는 거고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그게 승수고 수익률은 몇 퍼센트 버는가, 총 투자액으로 몇 퍼센트 버는 건지, 지분 투자액으로 몇 퍼센트 버는 건지, 총종 지후, 총 자산 회전율, 종합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림셈법 두 가지 됐나요? 그리고 이제 비대부채, 비율분석법은 대부채에서 이렇게 항목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익숙하게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이 순순에는 더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더 들어갈 것이 없고요. 자, 이제 순순에는 더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돼요, 여기서. 지금 오늘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되는 게 이게 10년 동안 한 5문제 정도 출제되죠. 화폐 시간 가치가.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투자 분석 기법에 현금 수지 측정이 해마다 한 문제 나오죠. 지금 투자 분석 기법에서 해마다 3문제 나와요. 그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거의 너댓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투자론에서. 자, 그중에 이제 순현가법하고 이제 수익성지수법 내부 순효법이에요. 자, 일단 순현가가 뭔지 물어요. 뜻을. 순현가는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합하고 나가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서 계산하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1억이다.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죠. 보통 현재 나가는 돈이니까 얘는 따로 할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들어오는 돈은 언제 들어와요? 미래 들어오죠. 보통 예를 들어 1년 후에 들어오는 돈이다. 그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은 할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할인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율. 그죠? 할인하려면. 근데 그 할인율이라는 게 순현가법하고 이 수익성지수법 두 가지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투자자 요구 수익률. 투자자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자, 그래서 할인을 해서 1억이 됐다고 쳐보세요. 할인을 해서 1억이 되면은 1억 빼기 1억 하면은 0이죠. 이러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고 싶죠. 남는 게 없으니까. 네, 이때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할인을 해서 숫자가 작아진 거잖아요. 할인을 하기 전엔 숫자가 이거보단 더 큰 숫자였겠죠. 예를 들어 1억 천이란 말이에요. 1억 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할인을 해서 작아진 거라고요. 할인할 때 사용한 할인율이 뭐라고요? 요거 수익률로 할인했단 말이에요. 지금 몇 퍼센트 할인한 거예요? 10% 할인한 거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10%요. 그러니까 1.1로 나누게 하니까 1억 됐다 이 소리거든. 그럼 할인하기 전에 지금 내 주머니에서 1억이 나가는데 1년 뒤에 1억 천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10%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똑같아졌다는 뜻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만큼은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만큼은 된다 이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이게 0이란 얘기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만족된다 이 뜻이라고요.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건 뭐겠어요? 할인을 했는데도 얘가 더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뭐 남는 게 있구나 이 뜻이죠. 그럼 이게 0보다 커도 하는 거고 0이라도 하는 거고 이거 채택하는 거예요. 채택. 이 채택 기준을 알아야 된다고요. 채택 기준.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뭘 묻는가 하면 뜻을 물어요. 순현가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유입 현가 합 빼기 유출현가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시면은 미래 현금 흐름, 유입 현금 흐름에 이렇게 또는 현금 흐름, 장래 현금 흐름, 수입의 현금 흐름, 유입, 수입, 소득 이런 표현을 써요. 들어오는 돈은, 나가는 돈은 유출, 비용, 지출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자, 다 공통점은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미래 가치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시험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질문한 패턴을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 또는 현가. 됐나요? 다음. 요 자리를 바꿔요. 요 자리를. 여기 유입 빼기 유출인데 유출 빼기 유입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해요. 이 자리를 바꾸면 안 되지. 이걸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틀리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지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미리 알고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맞추기가 쉽죠. 길목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산에다가 옥로 놓을 때, 덫을 놓을 때 그 토끼나 이런 게 지나가는 길목을 이렇게 이제 해놓잖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은 0보다 작으면 타당하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하다. 자, 다음에 이건 이제 거의 다 써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서 세부적인 더 이제 난이도 높은 거 하면 되고, 여기 수익성 지수는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요.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나누기.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자리를 분모 분자를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이 현재 가치 자리를 미래 가치에도 틀리는 거고. 자, 대신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위는 똑같으면은 앞뒤가 똑같으면은 0이 되지만 아래는 1이 되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질문하면 틀리는 거죠.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하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를 그렇게 물을 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수익성,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는 계산 방법에서 다른 거 다 똑같고 뭐만 하나 차이 나는 거요? 나누기냐 빼기냐. 그러니까 0이냐 1이냐 요 차이에요. 됐죠?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해요. 이거는 기대 수익률과 같은 거예요. 앞에 지난주에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했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 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묻는단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이 뭔지를 물으면 이거예요. 이거 내부 수익률 물으면 지금 미래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면 숫자가 작아지죠. 숫자가 작아지는데 작아지다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하고 똑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인을 점점 더 많이 하다 보면은 딱 맞아떨어지게 됐을 때, 유입현가가 뭐하고 똑같게 됐을 때, 유출현가와 똑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수익률. 그러니까 유입현가가 뭐하고 같도록, 유출현가와 같도록 하는 할인율.
그럼 이때는 수년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년가는 0이 되게 하는 거죠. 똑같게 되면 수년가가 이때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수익성 지수는 이익이 요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되게 하는 할인율. 됐나요? 자, 여기까지 알면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 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춰요. 이런 문제 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춘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출제된 거는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단 기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억을 해야지. 들었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머지 내용 출제된 걸 다 맞추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교재를 가시면은 오늘 나머지 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용이 한 90% 이상이 커버가 돼요. 90% 이상. 나머지 10%는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몰라도 사실 관계 없는 거죠. 시험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자, 아무튼 이해할 수 있는 한은 이제 하는 거죠. 293쪽은 이제 할인연금 수익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294쪽이 이제 수년가법에서 들어가면 돼요. 수년가법. 개념을 보세요. 수년가법 개념.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저는 판서를 할 때는 유입평가합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후 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세후 소득.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뭐라고 나오고 있다고요? 세후 소득 현가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일단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할인율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얘네들은 모두 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세후 소득.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모두 다 세후 소득이에요. 세후 소득. 가유 순전 후에 뭐라고요? 세후 소득. 왜냐하면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세후거든. 그 전에 거는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세후 소득을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후소득 현재가치합과 투자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가치합, 요 지분이라고 돼 있죠. 지출, 비용, 지출이라지 나간 돈, 지분이죠. 지분. 총 투자액이 아니고 뭐예요? 지분 투자액이잖아요. 총 투자액이 아니고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죠? 자, 왜 지분일까요? 세후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앞에 세후니까 지분 투자액이 비교돼야 돼요. 다음에 니은 수년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고 디귿의 수년가가 0이라는 것은 할인율로 사용된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고도 그만큼 더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됐나요? 또 수년가가 0인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의사결정기준 상호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호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딱 한 개 고놈만 보고 한다면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죠. 거기서 상호독립적인 경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호독립적인 경우. 근데 그 밑에 상호 배타적인 경우 있죠. 요거는 가용 자금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배타적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개를 놓고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요거 하나 선택하면 저거 하나 못 한다는 뜻이죠. 요걸 선택하면 요쪽은 못 하고. 그래서 A, B, C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다고 보면
필요한 자금이 여기가 3천만 원, 여기가 4천만 원, 여기가 5천만 원 이렇게 필요한 자금이 수년가가 얘는 300, 얘는 350, 얘는 400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나한테 가용자금이 1억이에요. 나한테 있는 돈은 1억이고 이렇게 필요한 자금들이 있는데 수년가가 다 0보다 크죠. 수년가가 다 0보다 크다라는 건 뭘 뜻한다 그랬어요? 요거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이만큼 남는다는 뜻이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요구 수익률 만족하고도 이만큼 남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지. 돈만 있으면. 근데 애석하게도 나한테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1억밖에 없어.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하자니 얘를 선택을 못하고. 7천이니까. 요거 두 개를 하자니 A를 못하는 거고. A와 C를 하자니 B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럴 때가 바로 어떤 경우? 상호 베타적 경우예요. 상호 베타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수년가가 가장 크도록 하는 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C하고 B하고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거 위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거 위주로.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내부 수익률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효율성 면에서 어떤 게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아요? 효율성 면에서 A가 더 높을 것 같아 보여요? A는 10%나 더 남잖아요. 얘는 8%가 더 남잖아요. 5천에 400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8.75% 나와요. 8.75%. 어떤 게 효율성이 제일 높아요? 얘가 효율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그럼 내부 수익률법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10%다. 8.75%다. 예를 들어 얘가 8%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투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투자 규모가 크죠?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 더 벌기는 더 벌어요. 금액으로 더 벌기는 더 버는데 효율 면에서는 얘가 더 높은 거죠. 맞나요? 자, 이럴 때 수년가법에 의한 의사결정은 BC로 가야 되고요.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의사결정은 AB로 가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면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네, 내부수익률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이거를 다 질문했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수년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내부수익률법 또는 수익성지수법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럴 때 어떤 방법을 따라야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느냐?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돼.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돼요.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면은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이제 지금까지 이 이론 문제에서 한 문제 남았어요. 여기까지 알면은 이제 한 문제 빼곤 다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지금 내가 B와 C에 투자를 하면은 부의 증대가 750 늘어나요.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죠. 요 자체만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낮은 거 두 개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1억 중에 9천을 쓰죠. 1천만 원을 놀리는 상황이거든요. 1천만 원은 어디 할 데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자체만의 효율성은 높아요. 요 자체만의 효율성은 높지만 이 3천만 원을 놀려야 돼요. 3천만 원이 갈 데가 없다고. 3천만 원 놀리고 돈 650 버는 게 더 나아요. 요거 효율은 높은데 3천만 원을 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650 더 버는 거예요. 효율성은 높아. 7천이 나가서 650 버는 것이 효율성은 높죠.
그러면은 여기 D가 있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여기 D 해서 또 3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 투자안이 없단 뜻이에요, 지금. 그런 투자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3천만 원을 놀리고 요 효율성이 높은 요거 하는 거는 결국은 3천만 원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남는 게 없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단 얘기예요. 돈을 얼마를 놀리는 게 더 나아요? 천만 원 놀리면서 조금이라도 돈이 더 벌어오는 게 낫지. 이게 부의 증대가 더 되는 게 낫지. 부의 증대는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AB 하면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따라가야 돼요? 수년가법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는 이제 한 문제 빼고는 다 돼요. 아시겠어요? 기억만 하세요.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면 한 문제 빼고는 다 돼요. 자, 아무튼 자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의사결정 기준에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는 아까 처음에 써드렸던 저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수년가가 가장 크도록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년가법의 장단점에서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일단은 지금 미음의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 있죠. 그리고 미음의 가치 가산성이 성립하죠. 일단 니은 미음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가치 가산성은 이거예요. 두 개를 더 하는 거예요. 두 개를. A와 B의 합산된 수년가는 650. B와 C의 합산된 수년가는 750이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그게 안 돼요. A와 B의 결합된 내부 수익률을 18.75%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B와 C의 결합된 내부 수익률은 16.75 이렇게 더하면 안 돼요. 더해서 2로 나누어도 안 돼. 이거는 따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계산하는 것도 불편해. 이거는 계산하는 것도 편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가치 가산성이라고 해요. 가산성. 더셈 한단 말이에요. 더셈. 더셈에서 성립한단 말이에요. 얘는 더셈에서 성립하지 않고.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년가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우수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자의 부도 극대화하고 쉽기도 하고. 됐나요? 자, 그게 이제 일단 그 두 개 하고요. 그 디귿의 복수의 문제라든가 리얼의 복수의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리얼의 재투자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을 가정하는 거. 요거는 이제 출제는 됐는데 요게 이제 더 우수한 점이에요. 그게 내부 수익률법에 비해서. 자, 일단은 뭐 그 어려운 거는 남겨놓고 좀 더 쉬운 것들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수익성 지수법에서도 의사 결정 기준은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하면 되고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법의 장단점에서 이제 단점들이 조금 더 많아지죠. 수년가법보다. 자, 이거는 그 니은과 디귿 보세요. 니은과 디귿. 그 니은과 디귿에 아까 수년가법에서는 이게 장점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장점이 없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참고로 보시고요. 그 나머지 다 알려면은 이제 마지막 한 문제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 들은 것만으로도 한 문제 빼고는 다 맞추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도 마찬가지.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늘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판단 기준으로 가면 되고요. 내부 수익률법의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렇게 했는 결과가 수년가법의 결과와 다른 방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셔서 내부 수익률법의 장단점은 주로 단점이 많죠. 단점이 많아요. 내부 수익률법이. 근데 이제 괄호 6번에 내려가셔서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월한 이유 있죠. 자, 요거를 하면은 이제 마지막 한 문제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 근데 지금까지 했는 것만으로도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296쪽에. 부의 극대화 및 가치 가산성. 요거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오른쪽 페이지엔
동그라미 3번, 4번밖에 없어요. 자, 요것은 이제 일단은 남겨놓으세요.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299쪽에 기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현가 회수 기간법, 연평균 순현가 뭐 이런 것들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그 밑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보세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맞죠? 내부 수익률은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이렇게. 그 다음에 순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수입, 들어오는 돈, 현가, 맞죠? 비용, 나가는 돈이잖아요.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들어오는 데서 나가는 돈 빼야 되는 거 맞고, 현가, 현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거 틀렸죠? 내부 수익률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하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하다. 맞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시험에서 그나마 최근에 이 말씀드린 이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거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게 난이도는 높고 출제 비중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거는 시간은 많이 걸리고 출제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쉬운 것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일단 그걸 아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쉬운 걸 아는 게 우선, 쉬운 걸. 아시겠죠?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럼 됐어요. 하나 더, 뭐, 비율 분석법 하나 더 볼까? 305쪽에 재무 비율과 승수를 보세요. 재무 비율과 승수. 자, 1번에 종합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이다. 종합 환원율 두 번째 순소득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소득의 위치로 봤을 때. 맞죠?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감당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총 자산 회전율 나왔네요. 그럼 제일 앞에 거잖아요. 제일 앞에 거니까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총 소득이 나와야 되잖아요. 총 자산과 총 투자액은 똑같은 거잖아요. 투자된 총 자산이니까. 근데 그거는 맞는데 뒤에 순영업소득이 아니고 뭐예요? 총소득이죠. 그러니까 위치만 알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총자산 회전율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액은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소득은 총소득이 나와야 되는 그 위치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4번은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작아진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잖아요. 아까 대부 비율이 커지니까 부채 비율이 커졌잖아요. 그건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 감당.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액 모두 나올 때는 누가 나와야 돼요? 유효총소득이 나와야죠. 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순영업소득이 나올 때는 부채서비스액만 나오면 되는데 그거는 부채감당률에서 하는 거고,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하고 영업경비, 부채서비스 합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순영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은 이론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다른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전부 다 짝짓기 한 거예요. 짝짓기. 요거하고 요거하고 짝짓기가 제대로 됐느냐.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결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반복해서 용어만 익숙해지면 된단 말이에요. 요것들은 좀 내용을 조금은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적으로 나오는 건 결코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오는 거 이론은 쉬워요. 여기서 계산 문제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도 맞춰서 놔야지. 계산 문제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 문제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난이도 높은 게 많기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맞춰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뒤에 자, 306쪽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문제가 있죠. 예? 이거 많이 나왔죠. 이거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안 푸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고. 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고
좀 쉬고 하겠습니다.